놀다 가야지. 방심하는 거 아니야? 무슨 소리야? 상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꼼짝없이 나한테 당할 텐데 이렇게 마음 편히 잠이 오냐고. 지수야. 시영.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그따위 멍청한 천사. 진짜 인간이 되나 보네. 그것도 누구처럼 아주 마법 같은 인간이. 지수야. 응? 내가 만약에 일도 못하게 되고 돈도 못 벌게 되고 그래서 너 좋아하는 쇼핑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못 사주게 돼도 내 옆에 평생 있을 수 있어? 평생? 난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없는데 이제 며칠 후면 떠나야 하는데. 그냥 해본 말이야. 심각한 표정 안 해도 돼. 쉬어. 응. 내가 떠나면 시영이는 날 잊어버리겠지? 여보세요? 봤어? 아, 촬영 스케줄 언제로 잡혀있지? 취소됐어. 뭐라고? 그것뿐만이 아니고 잡지사랑 지명 광고 촬영 다 취소됐어. 어떻게 할 거야? 여보세요? 네. 네? 집을 비워야 한다고? 아, 갑자기 이러시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
안녕하셨어요. 어, 왔나? 바쁜데 불러낸 건 아닌지 모르겠네. 아닙니다. 근데 무슨 일로 저를... 유빈이한테 들었네. 상황이 안 좋다고. 광부사 쪽에서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내가 갚아주겠네. 괜찮습니다. 유빈이가 부탁해서 그런 거 아니야. 회장님 아들이고 우리 유빈이랑도 20년지기 친구잖아. 자네를 아들같이 생각해서 그러니 받아주게. 그리고 집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당분간 우리 집에 와 있는 게 어떻겠나. 죄송합니다. 늙은이 성의를 무시하지 말고 기다릴 땐 연락 주게나. 시영, 여기서 뭐해? 지수야, 응? 너 정말 갈 곳 없어? 없다고 했잖아. 전에 살던 데는 있을 거 아니야. 나랑 떨어져 지낼 것 같아. 너 있을 곳은 내가 마련해 줄게. 미안해. 그건 절대 안 돼. 내가 있어야지 네가 안전하단 말이야. 또 그 얘기야? 도대체 뭐가 날 지킨다는 건데? 저승사자. 그래? 그럼 나 천사고?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야. 석 달 전에 너 교통사고 나던 날 내가 실수로 널 살렸어.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. 그래서 저승사자가 널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. 그 얘기를 날대로 믿으라는 거야? 사실이야. 그러니까 내가 널 지켜야 돼. 제발 나 딴 데로 보내지 마. 응? 시어. 누군가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거라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. 어리석은 인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. 멍청한 천사. 한시영이 죽으면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지. 그래, 이 일이 끝나면 그따위 멍청한 천사 따위 생각나지도 않을 거야. 인간의 멍청한 감정 따위 다 사라질 테니까.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우신가? 하긴 어두울 수밖에 없지. 망막색소상피 변성증. 물어줘야 될 배상액도 만만치 않고. 인생 끝나는 건 한순간이야. 안 그래? 지수 참 착한 아이지. 너무 착해서 불쌍한 사람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는. 너 뭐야? 당신 누구야? 당신이 지수를 어떻게 알아? 당신도 참 불쌍하고
그러니까 그쪽이 조금이라도 지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쯤에서 끝내주는 게 어떨까? 당신 그 애가 지기엔 버거운 짐 같아. 하긴 시영이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시겠죠. 회장님 돌아가시던 순간이 떠오를 테니까. 모를 줄 아셨어요? 극같은 몇 분으로 죄를 씻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. 네가 어디까지 아는지는 모르겠다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. 아니었으면 난 회사에서도 잘리고 감옥까지 가게 됐을 거야. 그게 사람을 죽여도 될 만큼의 명분은 못 대죠. 그것도 30년 지기 친구를. 아빠가 뭐라고 하시던 저 시영이 포기 못해요. 지금 들어가서 들어가요. 이러시면 안 돼요. 시영아. 사랑이란 너무 짧아요. 후회되는 마음 그대를 지워간 날 살아갈 자신 없는데 이별이란 너무 길어요. 그대 느끼나요? 우리를 꿈꾸게 했던 날 나는 또 찾아 눈부신 햇살에 비추어 나의 마음과 그대 마음이 머물렀던 기억들에 먼 시간 지나 모든 것이 덮인다 해도 나의 눈물 속에 웃고 있을 그대 사랑이란 너무 짧아요. 후회되는 살아갈 자신 없는데 이별이란 너무 길